아, 이거 얼마 만에 또 버프링 해줬는지 참 고맙게 일단 복장도 깔끔하게 입고 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쓰레쉬 어떻게 좋아졌고 이제 어떻게 쓸지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패치노트가 이런데 딜 상향이 됐어요. 보면은 Q가 찍을수록 20 데미지가 올라갔고 AP 개수가 10% 증가. 그리고 쿨타임이 이게 대박이죠. 찍을수록 9. 그러니까 11초였는데 9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W는 일단 찍을수록 방어막이 너프를 먹었는데 사실상 랜턴이 어쨌든 1.5, 영혼을 먹을수록 1.5의 방어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W가 1레벨은 또 버프, 그리고 찍을수록 너프 쪽으로 병행이 됐다는 거는 이제 W 마사를 맞겠다라는 취재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스킬 보면은 찍을수록 이제 20 데미지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AP 개수가 12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뭐랄까 쓰레쉬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파악한 느낌이랄까요? 랜턴 셔틀이 아니라 확실한 그래브를 이용해서 게임에 대한 변수를 창출하고 어느 정도의 한타를 좀 길러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버프 보고 나서 아 쓰레쉬가 메타가 드디어 바뀌는구나. 이거 몇년 만에 바뀌는 거지? 한 4, 5년 됐나? 게임이 재밌어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스킬 가속을 일단 이렇게 하면 60이거든요? 자, 그랩을 날려보면은 날려보고 이를 쓰고 평타 치다가 또 그랩 강나면 또 그랩하고 해보니까 느꼈는데 마나 관리가 지금 생각보다 안 되거든요? 쿨감이 많이 된과 동시에 마나 관리가 뭐야, 캡왜 이래? 패스. 마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마나 관리 부분만 좀 보완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크나 아니면 얼심으로 뭐야, 캡왜 이래? 자, 여러분들 근데 오늘 재밌는 사실 요거 찍고 쿨감 쓰레쉬도 할 겁니다. 어? 뭐야? 와드 조금 이거 바뀌었네? 이거 뭐야? 이거 연두 색깔 이거 뭐야? 헬카리만 좀 업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쓰레쉬가 이번에 영혼이 또 많이 또 중요해졌죠? 영혼도 꼬박꼬박 잘 먹어주고. 야 잠깐만 착지 세나야? 아, 더 열받네? 넌안 되겠.. 넌 오늘 제대로 잡아줄게 내가. 뭐야 왜내 킬이에요? 오케이 굿. 이번에 저 동선 이렇게 온거안 보여서 무서워 봅시다. 카림이 아래로 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오케이 부시 플레이가 이래서 중요한 거죠. 미친 거죠 이거. 그냥 기동신이라 좀쭉 들어오긴 했는데 세나가 안 보이네. 나 랜턴 대기 하자. 세나 어디 갔냐? 이제 왔어? 아니, 아니 이제 온 거야? 아니, 세나야 너 이미 죽을 거 알고 뒤에 있었구나. 이것도 피해볼려? 조금만 있으면은 알아서 웨이브에 당겨져서 지금 가자. 바로 끌어주고. 캐틀이 이게 문제야. 어? 자기 도죽이 믿고 쓰레쉬 이안 생각하다가 바로 잘려주는 거. 바로 컷. 아 근데 그래쿨 이거 버프 먹어서 그런가 그래 진짜 개빠르네. 체감이 돼요 저는. 지금 얘 정면 있거든요. 아 까비. 까비 했다 까비 했어. 야 지크사 너 맞아. 그래 내가 랜턴 던져주지. 어우 나이스 팀이 좋았다잉. 이거는 무빙을 합니다 대부분. 약간 저거 무빙 존이라 이제 어질어질하다 상대 입장에선. 풀이 없어서. 아 까비 미니언 아다리가 조금 아쉬웠네. 와, 야, 그래, 진짜 개빠르네? 잡아줘! 내가! 어? 아니, 그래, 진짜 개빠르네, 이거? 얘 쿨감을 안 뽑아도 그랩 자체가 그냥 엄청 빠른데요, 이제? 와, 야, 세나야, 불쌍하다. 전령도 챙기고, 그냥 운영도 하면 될것 같은데, 계속. 지금 주물력이 62거든요? 62고, 일단 그랩 데미지가 300이에요, 300. 야 근데 이거 라인으로 선을 쓰레쉬
수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그랩 데미지가 이런 정도면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세나 잡자. 일단 궁극도 확실하게 맞춰주고. 얘 뭐야? 얘 이미 그 뭐야 좀 정신 놓은 것 같은데? 오? 어? 용스틸까지 했어요. 와우. 애니 기절 좋았다. 이제 아 뭔가 좀 쉽게 이겨버렸네요. 어, 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여진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합이 별로인데 상대도 조합이 좀 별로여서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르블랑이 왕기화해가지고 캐리할 수도 있을 듯? 리시를 하고 온 것 같긴 한데. 어씨 뭐야 이거. 아니 음파 맞아주지. 응애. 아,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일단 엇과 견뎠음. 오케이. 나 이런 경기 진짜 많이 했어 오늘. 으잇! 점화! 으잇! 아 엇과 견뎌내고 견뎌냈다. 어디보자. 야 진짜 리신 엄청나게 괴롭히네. 나 받을 수 있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리신아 이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얘 노플. 아니 개불쌍하네. 리신의 카정 덕분에 2킬을 공짜. 룰루는 어떻게든 빼고 가주려고 응이 했지만 어머나 세상에 더블킬. 어어어어어어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과감하게 할 수 있었어요. 5통 들어서 5통 계산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미지 걸어버리는 거. 한판 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미니언 사이로 그랩하는 거. 이미 르블랑 아랫동선부터가 1위이긴 해요. 전령 챙겨서. 우린 여기서 안 잘려주는 것만으로도 1인분이에요. 무조건 있어요. 르블랑 아직도 있어. 냄새가 나. 빠졌네요. 대포에 입을 때 집 찍어주고. 22. 아니 이걸 귀엽게 쓴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귀엽게 죽어주실래요? 아우 야미. 뭐지? 아니 지금 룰루 형 왜 그렇게까지. 으잇! 바로 이렇게 시야 안 보이는 곳에서 끌어버리기. 그러면서 구도 잡고. 안되겠다 룰루야. 너는 안되겠다. 넌 혼나야겠다 야. 아니 이 자식 어? 8데스 받고 웃고 있어. 누룽치치? 어? 야 룰루야 넌 진짜 보약이다 야. 다양 성공! 야 100원 주는데 100원? 뭐라고 버렸어? 또 그래본. 또 그래본. 아 까비.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게 됐다.
와, 쓰레쉬가 이번에 버프 먹고 나서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그냥 무한 그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너무 맛있게 됐고요. 이렇게 무한 그랩이 되니까 한번 쿨감 쓰레쉬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재미난 영상 뽑아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롱. 안녕.